저녁에 고기를 먹을까요? 아. 그러면 우리 고기 좋아하니까. 혼자 구워 먹는 거 아니지? 제발. 잘 먹겠습니다. 뭐야? 그렇지 않네. 뭐야? 또 연마세요. 어머니. 아, 아니. 김미경이고요. 유준이 할머니고 또 이 루시아 엄마입니다. 루시아 엄마시구나. 루시아는 어머님한테 어떤 딸이었어요? 말 잘 듣고 이쁜 딸이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에이, 오빠랑 먹으러 온 줄 알았더니. 아, 오빠랑 먹을 때는 좀 다른데. 입 여는 크기가 다르네. 이렇게. 다른 개방감. 아이, 지지. 반면 너무 먹는데 엄마는? 애기들 오리고기 참 입이 잘 맞지. 부드러우니까. 엄마. 어,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엄마. 할머니. 엄마 아니고 할머니. 내가 엄마. 할머니, 할머니인데 엄마라 그래. 자기 챙겨주는 그래. 사람이 엄마야. 그러던가 말던가. 시아가 저희 집에 아기를 갖다 놓으면 이틀에서 3일 있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유준이랑 그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저희 한 가정의 구성원?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하죠. 아우, 예뻐 죽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야. 그럼. 자식 키울 때랑 또 완전 다르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랑 지금 유준이랑 비교하면은 누가 더 예뻐? 근데 똑같다, 유준이. 그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유준이가. 손지가 더 예쁘지? 아, 우리 순두 한번 쉬시고 말씀하시지. 엄마는 나를 낳고 엄마가 제일 서운했던 부분이 뭐야? 말 안 들은 거. 말 안 들은 거? 응, 말도 안 듣고 유진이 가진지도 몰랐는데 낳고. 난 그거 진짜 완전 완벽하게 숨겼다 생각했거든? 참모부터 숨기고 네. 내가 치밀하지 못하게 인생기를 못 숨겨가지고 그래서 걸린 거잖아. 아, 엄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아빠는 원래 시아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울고 빨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위로 언니 하나 오빠 둘 있는데 터울도 많이 나고 아빠는 진짜 저를 진짜 정말 예뻤어요. 아빠도 이해가 돼요. 아빠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용서가 안 됐었으니까. 근데 어떡해요. 자식이니까. 그거를 엄마가 안 받아줘 안 되잖아.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이제 용서는 이제 조금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기는 굉장히 이뻐해요. 딸이 했던 그 행동이 좀 용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부모도 상처받지. 부모한테도 큰 상처. 이모랑 할머니가 나한테 유준이 언니네로 보내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렇지. 나 그게 좀 서운하더라. 근데 너는 솔직히 너무 애기한테 신경을 안 썼어.
너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정말 1년을 놓고 나는 한다 오면 엄마가 7개월, 8개월은 엄마가 키웠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 네가. 아니야. 아, 뭐가 아니야. 네가 작년을 본다고 해도 그랬지. 과장이지. 뭐가 과장이니? 여기를 오면 일단은 청소랑 싹 하거든요. 해놓고 가면 3, 4일? 이따 오면 또 그래. 그러면은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 끝나거든요. 지는 이제 20살, 21살이라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유준이가 있기 때문에 뭐 유준이 엄마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마는 니한테 뭐라 하면서도 부모니까 해주게 되는 거고 나도 뭐 엄마를 이해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나도 엄마. 근데 네가 그거를 엄마한테 미안한 걸 몰랐었어, 네가. 미안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언제야? 당연히 그렇지. 언제야? 그거는 엄마도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엄마 입장을 생각한다면 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각자 입장만 생각을 한 거야. 각자 입장이 아니라 니는 진짜 엄마한테 미안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엄마 미안하다. 진짜 이렇게 힘들고 그랬을 때는 지도 자포자기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가 어떻게든지 뭐 지 자식을 키우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고맙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시나 보다. 근데 진짜 뭔가 저는 엄마가 있는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진짜 엄마 없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루시아도 그런 엄마가 돼야지. 응? 그래, 또 적으면 되는 거지. 그래, 또 저거 한 방에 녹는다, 또. 유진이를 그러면 1년에 한 7, 8개월을 엄마가 봐주신 거야?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에 뭐 많았었나 봐? 네, 작년에 일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 뮤지컬도 했었고요. 오! 그리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그럼 생활비를 그럼 다 루시아가 해결을 된 건가? 아니 그러진 못했어요. 뮤지컬은 청소년 뮤지컬이어가지고 돈을 받고 공연을 한 게 아니었어서 그걸 돈이 되지 않았고 영화도 동아리 느낌으로 그럼 거의 보수는 없이 그냥, 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네. 그것도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쌓는 건 맞으니까 근데 실속이 없다 이거지. 왜냐면 엄마는 또 어머니들이 너무 힘드시고 루시아는 또 루시아 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또 그 단계가 아니거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희 같은 직업은 저도 이제 무명을 오래 했는데 이제 뭐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생활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10년 한 것 같아 진짜로. 제일 그게 고민이 되겠네. 그쵸. 좀 저는 이제 21살이기도 하고 유준이 엄마이기도 하니까 전 항상 제가 뭘 해야 할까를 늘 고민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그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빨리 무슨 일 할 거야? 어? 너 뭐 카페 한다며? 언제 차릴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맞다. 네,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뭐 너 일을 안 하니? 언제 일해가지고 아기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맞아.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자꾸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잖아. 응? 이게 핵인 것 같아요. 저희 이 고딩 엄빠에. 예. 애기가 있어. 지금 유준이가 있고 한데 야 그래도 애기 좀 키우면 너의 꿈을 향해서 가야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은 사실 좀 좌절하게 되잖아.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 엄마한테 약속을 하면 어떨까? 엄마 나 2년만 더 해볼게. 아니면 1년만 더 해볼게. 딱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나 다 포기하고 생활조절에 나 일할게. 한 번만 도와줘. 나 한 번 이 꿈을 내가 너를 울리려는 게 아니라 는 왜냐면 내 딸도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서 왜냐면 엄마도 그러면 그래 알았어. 끝이 보이면 아기를 봐주는 게 덜 힘드실 거야. 끝없이 해야 된다는 육아 전쟁에서 미칠 것 같거든. 엄마 입장을 너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알았지 루시아? 응 그래. 2년만 더 해볼게요. 좋다. 그거 하다가 한 다섯 번 하니까 10년 되더라고. 제가 어서 파이팅 한번 하고.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